안녕하십니까.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한멘트 방식의 압축 앨범 기계 장치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총 구성 단계는 4단계로 테이핑 장치, 재본 장치, 오븐 장치, 압축 쿨링 장치. 이 4단계를 거쳐서 총 제작되는 시간은 4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각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로는 테이핑 장치고요. 테이핑 장치의 속도는 시간당 3,000장에서 3,500장 정도 가능합니다. 11R 기준입니다.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첫 단계에서 테이핑 장치가 끝나면, 자, 테이프를 가지고 재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재본 단계로 저희들이 준비한 한멜트 속지가 있고요. 요거는 양면이고, 요거는 단면입니다. 요것을 재본하는 단계로 두 번째 단계, 재본 단계를 시연하겠습니다. 일단, 단면짜리 종이를 하나 갖다 놓고, 사진을 하나 놓고, 양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자, 한쪽 면을 정렬한 상태에서 트레이에 안착시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판을 하나 넣고요. 자, 다시 사진을 적층하는 단계가 끝나면, 자, 압축판을 최종적으로 하나를 갖다 대주고요. 1차 압축을 해줍니다.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예열이 돼 있는 오븐에 이 전체 트레이를 넣어줍니다. 전체적으로 앨범을 적층을 하는데 전체적인 권수로 보시면 한 18권, 19권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16P 정도. 이렇게 트레이에 19권 정도 완성이 된 트레이를 예열이 된 5분기에 넣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가열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븐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팬을 돌려서 한 20분 정도 식히고 나면 전체 공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압축식 앨범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시는 이 앨범이 한 사이클당 만들어질 수 있는 앨범의 양이고요. 이게 한 시간에 세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총 만들어질 수 있는 앨범의 분량은 한 사이클당 20권씩 해서 약 60권 정도의 앨범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